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,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빛이, 하나님의 영광이 안 비쳐요. 안 보여요. 왜?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거든요. 이렇게 사세요, 저렇게 사세요,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.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설교를 왜 하게 되냐면 사람들은 설교하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그걸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생을 쫓아서 선생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. 이 세상의 선생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. 따라서 목사들이 그래 나는 그거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, 그런 거 믿지 말라 말해요. 그 사람들 그거 못한다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 되기 위해서 성경을 그리로 끌고 간다니까요.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.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방법론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거든요.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. 설교는 예수 소개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. 그리고 당신들은 전혀 무용하고 무익하고 무능력하기에 예수가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. 끝! 거기에서 우리가 부인이 되는 거고 우린 아니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필연성,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. 그게 진짜 성숙이란 말이에요.